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제 이름은 유준영입니다. 먼저 고개를 숙이고 전 여자친구에게 사과하고 싶어요. 나 때문에 그녀는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. 나는 그녀가 내게 쓴 모든 돈을 돌려줄 것이다. 나는 거짓말과 비방으로 권미나 누나와 그녀의 전 여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. 전 여자친구가 올린 게시물은 모두 사실이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이런 상황에 빠졌습니다. 이 기사가 오해를 해소하기를 바랍니다. 내 전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나에게 살해 위협을 문자로 보낸 부분은 사실이 아닙니다. 물론 나는 이것이 모두가 화를 내는 상황임을 이해합니다. 전 여자친구의 아버지는 살해 위협이 얼마나 좋은지 직접 말하지 않았습니다. 그는 내가 적어놓은 잘못된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. 그것은 정확히 살해 위협이 아니었고 위협으로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. 전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유감입니다. 여기에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갬사건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싶습니다. 전 여자친구의 아버지는 갬스터와 관련된 일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. 설명하자면 전 여자친구와의 대화 사이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모든 것이 내 잘못이며 앞으로 더 이상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. 나는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했는데 이 모든 잘못은 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. 정말 미안해요. 모든 저주를 진심으로 받아들입니다. 그러나 이 이야기나 다른 이야기에서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마십시오. 모두에게 겸손히 감사드립니다.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